마음에 대한 유머인데요. 4.5하고 5.0이 살았는데 이 4.5는 5한테 노상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5가 4.5를 구박하는지 어느 날 막 대판 싸웠는데 4.5가 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5 앞에만 쓰면 그냥 주눅이 들어가가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이래요. 한날은 5가 4.5한테 야 커피 좀 타와 그랬어요. 다른 데 같으면 고분고분했는데 그날은 야 네가 다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하고 3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야 이러다가 저 개빡스러운 5가 말이야 4.5한테 막 행풀을 부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4.5한테 막 구슬렀어요.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그냥 들어줘 어디가 커피 닫아줘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4.5가 야 나 점 뺐어. 내가 45니까 이제 5한테 90 걸릴 거 없잖아. 여러분 사람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은 기가 죽고 약점이 있는 사람은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의기소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약점도 빼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의욕이 넘치게 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용기가 넘치게 되고 세상에 0.5 차이로 4.5가 노상 시달림 당하다가 좀 빼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큰 소리 치고 살았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단점을 빼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산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3장에서 총체적 타락과 부패, 남쪽 유다가 총체적으로 패역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고 정치적으로는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도취해 있었고 그리고 이 사회가 온통 혼란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서 내용의 메시지가 확 바뀌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서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대요. 8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버린 자식이래요.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그냥 태평하고 안정됐다고 좋아하는데 그거 좋아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매맞이야 돼요. 매맞이. 하나님께서 즉각 즉각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훈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면 훈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럴 수도 없겠지만 요즘은 뭐 교육이 다 망해가지고 이 나라 교육이 망해서 선생님이 훈계한답시고 어쩌다가는 뭐 당장 고발당하고 문책받고 엄마가 찾아가서 떼쓰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런데 부모가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빗나간다면 훈계하지요. 때로는
매도 때리지요, 매. 어저께 우리 둘째 손녀 하유가 무슨 유리관 비슷한 걸 왜 들고 다니면서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제 엄마가 하유야 그거 갖고 놀지 말랬지 위험하다고. 네 엄마 이게 매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볼 때는 우리 딸이 우리 손녀 손자한테 매를 한 번도 대는 걸 못 봤는데, 그러나 매라는 건 어린아이도 이게 자기를 채근하고 채찍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뭐 물질로 맞든지 아니면 건강으로 맞든지 뭐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인이지 개판치고 사는데도 괜찮다? 그건 하나님이 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식이 될래요? 사랑받는 자식이 될래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597년 BC 597년대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짓밟혀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에 의해 전쟁 참화에 휩싸이는 날 1절에 보니까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여기 일곱 여자는 일곱 명의 여자라기보다는 많은 여자라는 뜻이 맞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어쨌든 그 당시에 유다의 남자 수가 절대 부족이었어요. 이유는 남자들이 전쟁통에서 다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붙잡고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 충족을 위해 여자들이 수치도 잊은 채 열심히 남자들에게 달려드는 형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돈 벌어오고 내가 다 치장하고 내가 다 벌어먹고 할 테니 그저 남편만 대달라 이러고 매달리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회복된 나라에서 누릴 선민의 영광과 행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신 것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서 구원코자미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나타내셨는데요. 그것은 2절에서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지난 25일 날 우리가 성탄 감사와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건 이미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고가 돼 있었어요.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 회복과 영광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나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되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공평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제멋대로 해요. 제멋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법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연령 비연령이 아무데나 갖다 대는 게 법이야 이거. 정말 이런 나라 생각해보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유만성 목사도 수틀리면 갖다 가둬도 되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공평과 정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영광과 은혜로 나타나심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건 잘려진 나무에서 새움이 돋듯 단절되었던 다윗 왕통이 메시아로 인해 새롭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싹이 처음에는 미약한 것처럼 이 메시아의 초림도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랬잖아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것도 저 외양간 말구 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고요.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습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 가운데 임하실 메시아와 그분의 권능 있는 통치로 인해 마침내 참된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학계의 2장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너에게 머물러 있다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게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오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들은 그대로 받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믿는 자에는 구원이, 믿지 않은 자는 멸망이 온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 말씀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며 예수님 오시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하늘과 땅이 진동했지만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는 날에는 진짜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늘과 땅이 벌벌 떠는 진동하는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랬는데 이 비극적 현실을 맞고 있는 선민에게 특별한 영광을 나타내는 메시아 출현이 갖는 복스러움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비전은 내놓을 것도 없는 우리들,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들, 또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안겨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침내 도래할 메시아의 거룩한 통치로 인해 영광스럽고 복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삼가하고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의 발자취 중단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피난한 자는 크나큰 비극과 아픔 속에서도 구원받고 살아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예루살렘에 거하는 무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거부되는 상황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자들, 끝까지 버티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룩하고 정결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전멸시키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택한 자를 남겨두십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니까 환난의 때에도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환난의 때가 오는데 구원의 책에 기록된 사람,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와보면 이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천당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지옥 불못에 들어간대. 유황불 끓는 곳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고, 명성교회에 적을 두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다 가고 싶죠? 그럼 가세요. 아침에 캠퍼스에 가가지고 들어갔다가 저녁 때 오후에 점심 구내식당에서 먹고 나오세요. 그럼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나왔다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 학적부에 이름이 올라야 되고, 그래서 그 학적부에 이름이 등록이 됐을 때 이 사람이 학력이 나오는 거예요. 학력. 서울대학교 졸업장이 나오고 학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런 사람은 영원한 잔치집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광을 주세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또 3절에서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라. 또 시온의 남자들은 택한 주의 백성들, 바로 교회를 가르쳐요. 갓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시온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케 되려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죄를 정죄하고 나아가 그 더러운 죄를 소멸시키는 일을 하는데,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면 죄를 깨닫게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신이지만 신약시대로 오면서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 죄를 발견되게 하고 죄를 지적해주고 죄의 자각을 갖게 하고 죄된 자책을 깨닫게 하고, 이래서 이 성령은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회개한 자에게 죄를 소멸해,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불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소멸, 도말은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해서 우리를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처럼 죄를 소멸하는 성화의 사역을 아무도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한 성화, 이 거룩한 모습으로 발전하려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태어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죄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때 이 땅에 임한 성령님은 오늘도 이 같은 성결의 사역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오늘날 우리가 죄의 눕혀서 빠지지 않고 성화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반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너희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셨느냐,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주님의 보호가 밤하늘의 별처럼 선명하게 나타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사업하는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요즘 뭐 경제 상황이 경기가 너무 나쁜데 사업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 풍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참 감사하네요. 이 어려운 때 그래도 사업이 기울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니 감사하네요. 걔들 그 뒷말이 참 명언이야.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어차피 천수답인거려 뭐 그러더라고. 천수답이 뭔지는 아세요? 요새는 수리시설이 잘 됐지만 그때도 수리시설 잘 돼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은 높은 지대에다가 논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비가 막 충분히 봄에 오면 논에 물을 가둬서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썰레질해서 거기다 모래기를 해놔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물이 말라요. 말라면 또 하늘에서 물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비를 주면 모내기한 게 살아나고 비를 안 주면 그냥 쩍쩍 갈라져가지고 빨갛게 타 죽고 이게 천수답이야.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천수답과 같은 심령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그 다음날 11조 봉투에 이렇게 썼더라고. 흉년 중에 풍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헌금을 11조를 넣는데 400만 원을 넣어서 드렸더라고요. 속으로 지금 그러고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많이 헌금을 갖다 내냐, 돈도 안 아깝냐 이럴 텐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수합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지 않아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을 나게 안 했으면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또 그 오랜 세월을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오랜 세월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하나님이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킨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온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신체 조직 가운데 눈동자같이 예민하게 이걸 신속하게 보호받는 데가 있을까요? 오죽하면 빠른 시간 개념을 말할 때 눈 깜빡할 사이였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로켓가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눈 깜빡할 사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간 표현이 눈 깜빡할 사이인가 봐요. 그 정도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소중하게 보호하시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그래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백그라운드 이거 확신하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해요. 여러분이 날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이 수원 땅에 와서 34년이 넘게 이렇게 살면서 나 사람 비유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아 사랑이 꼭 뭐 말로만 해야 사랑입니까? 요 속에 깊은 사랑이 있는데 깊은 사랑, 이 속에 담겨있는 이 우러나는 사랑 지금 다 나갔네. 아까 그 중창한 사람들 애들 이름을 내가 다 불러줬어요. 어른 이름 기억하기도 힘드는데 당신들 집에 그 어린애들 이름을 내가 불러주는 거 보면 그게 진짜 사랑이지 뭐 말로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좋게 하면 될 거 아니요. 목요일 날이었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 목사님 사모님인데 거기는 우리 동네 인근 마을에서 최고 부잣집 손녀였어. 전답도 많고 뭐 굉장히 아주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인물도 예뻤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깔끔하게 또 꾸미고 다니니까 얼마나 남학생들한테 주목을 받았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믿으니까 믿음의 얘기를 하다가 선교하는 얘기 막 그러다가 아유 나 유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안수기도냐 그랬더니 유목사님 능력의 종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식구도 안 해주는데 무슨 안수기도냐고 더군다나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제기도 제가지 무슨 뭐 나한테 받냐 아 능력의 종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뒷말이 재밌어요. 유목사님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내가 지금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영안이란 환상으로 보니까 목사님 뒤에 어마어마한 천군 이 군대들이 쫙 오이라고 목사님을 지키고 있는데 목사님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고 거짓말 같으면 내가 그 전화 통화한 거 녹음됐으니까 들려줄까? 그러면 내가 그런 백그라운드 믿으니까 당당하게 살지 그렇잖으면 노장 여러분 인상 봐야 되고 표정 봐야 되고 말소리 들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반응 보이나 여기 맞춰서 쫓아다니냐고 정신없을 거예요. 정신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백은 하나님이거든. 내 주변에는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계시거든. 그런데 왜 내가 비실비실할 이유가 있어요. 당당하지까지 거 하나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그 백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향께 지금은 뭐 우리 형님하고 동창이니까 나보다 한참 선배인데 그 선생님이 부여 저 그 오지 벽지 가서 선생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고향 그 학교로 모교로 왔어요. 참 그 정 선생님이 대답이 명답이에요. 아유 정 선생님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왔냐니까 저는 어디 교육청에 힘쓴 것도 없고 장학사한테 아부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백이지요. 하나님 백. 그러니까 루이비통 백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샤넬 백 없다고 인상 찌푸리지 말고 주님 백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백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백 들으면 당당한 거야. 까지 거 시장표 백을 들었어도 주님 백만 들으면 당당한 거야. 오죽 시원찮으면 그냥 뭐 누이비통 백이냐 샤넬 백이냐 또 그 다음에 무슨 백이 있어? 한 세 번째 뭐
악어가죽백이냐, 무슨 뱀가죽백이냐, 새가죽백이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까진 빼. 그냥 예수백 갖고 다니면 돼, 예수백. 하나님백 갖고 살면 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백이다. 예수님이 내 백이다. 이 두고 다니는 백 말고 백그라운드, 배경이라 이 말이요. 내 편, 내 편. 할렐루야. 이거 믿어봐요. 신나지, 당당하지. 구질구질 안 해요, 목사를 해도. 사람들은 날 보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목회를 하냐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백인데 큰 소리 치고 하지. 그러면 쥐 죽은 듯이 살까? 이거 좋은 줄 알아야 돼. 아이고, 내 목사님 너무 강해. 강하기는 뭘 강해. 강한 사람은 잘 부러져. 우리는 강한 만큼 더 확 꺾을 때는 금방 꺾여. 그런데 유돌유돌한 사람이 사람 짐 빼더만 그거 아주 아주 질기질기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충청도 사람을 별로 좀 그래요. 삐지지 말고 또 내가 충청도니까 또 충청도 씹지. 다른 데 같으면 지네 또 지역도 탓했다고 나한테 시비 걸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눈동자같이 한 해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 주님이 앞으로도 눈동자처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성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 누구도 이러한 은혜를 빼앗을 자 없대요. 이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쁨의 신앙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